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마지막 주 뉴스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방영되었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11월 휴식기를 잘 마치고 12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9회 방송부터 하나님께서 더욱 사용하시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11월 29일부터 매주 오전 11시 15분에 222 훈련 2기가 체육관에서 진행합니다. 뉴송 가족 누구냐 참여 가능합니다. 213 훈련도 진행 중입니다. 대상은 413 훈련을 마치신 분으로 선착순 4명을 지원받습니다. 현재 4기까지 마감되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송교회는 현재 현장 예배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10시에 한 번 현장 예배와 유튜브 라이브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 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실 경우 첫째, 온도 측정을 위해 손을 기기 앞에 놓습니다. 둘째, 온도 측정이 끝나면 기기 안으로 걸어갑니다. 기기에서 나오는 소독제는 신체의 무해한 속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뉴송 교회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매 예배마다 문 손잡이, 의자 등 사용이 많은 교회 시설물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예배를 사모하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과 교회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아돌로로사 기도의 길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 제목지를 들고 주어진 루트를 총 두 바퀴 걷습니다. 각각의 포인트 지점에서 제공하는 기도 제목으로 잠깐 멈추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며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Prayer Drive and Walk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 장소들과 함께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시청을 걸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COVID-19로 인해 지역사회를 이전 같은 모습으로 섬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COVID-19 상황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가 섬기던 지역사회, 또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시청의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기도로 연결되어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중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청은 교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송교회를 방문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뉴송교회에서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온라인 예배 안내와 교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송교회의 소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교회 사무실 혹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송 소식의 허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거의 1년이나 못 뵀더니 다들 어떻게 지내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년 봄에는 다 같이 건강하고 기쁜 얼굴로 꼭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감사의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크고 많은 은혜를 다 소개하면서 감사하자면 하루 종일도 부족할 텐데, 근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초과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글로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감사의 간증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하는데 문득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걸 누가 썼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제 마음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도 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30년간 헌신적인 사랑으로 저와 함께 해준 집사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또 착한 아들과 딸, 그리고 지난 22년간 저와 저희 가정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뉴성교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지난 10월 말 시애틀에서 저희 딸 시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30명 정도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참석할 수 없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뉴성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는 달라스 한인 제일 친이었죠. 그때 3살이었던 딸이 어느새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더니 드디어 결혼까지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결혼식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직 자고 있는 식구들을 보고 있으니까 유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이 쭉 생각났습니다. 1984년, 지금부터 36년 전에 책 몇 권이랑 옷 몇 가지 들어있는 가방 하나 들고 유학길에 온다는데,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지난 25년간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10년,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15년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물론 제 삶에도 좋은 일만 업앤업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도 시편 116편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었노라. 시편 116편을 쓴 사람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시편 기자처럼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곧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괴로운 일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괴로움을 만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경험처럼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제게도 힘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학 와서 집에서 학비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소하고 접시 닦으면서 공부하는 게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시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월초를 맞으면서 그 달에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봅니다. 수입과 지출이 도저히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모자라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월말에 돌이켜보면 어찌어찌해서 한 달을 잘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LA 한인 침례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면서 아들 낳고 논문을 마칠 즈음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영장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서 18개월간 방위로 근무했습니다. 그때도 좀 힘들었습니다. 방위로서 제게 주어진 임무는 매일 오후 서울 대방동에 공군대학에서, 지금은 공군대학이 유성에 있지만 그때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공군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영어학원에 가서 새벽반과 아침반 강의를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군복무를 그런 식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94년 여름에 다시 학생이 되어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땐 참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방위를 월급으로 6,800원인가 받고 학원 강사료를 받아서 생활하고 그 남은 돈으로 비행기표 3장을 사서 돌아왔더니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영세민들에게 주는 푸드 스탬프를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초조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들은 3살이었고 집사람은 임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등록금은 고사하고요. 집사람이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을 돈도 없었습니다. 임신 8개월 됐을 때 처음으로 카운티 병원 의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DBU를 알게 해주시고 하루아침에 풀타임 교직원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중에 제가 가장 크게 감사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감사하는 것은요, 고마운 아내나 자랑스러운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나 학위나 경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됐고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 오늘날에 제가 될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7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며칠밖에 더 못 사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느라고 효도는 고사하고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린 것이 정말 죄송하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믿음과 기도의 어머니로 살아 계십니다. 믿음과 기도의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고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위해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된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에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식을 못 낳아서 조롱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해는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 만일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열정적이고 은밀하고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께 토로한 열정적인 패시넛한 기도였습니다. 입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울부짖는 은밀한 프라이빗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퍼스널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패셔넛하고 프라이빗하고 퍼스널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시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저질된 후에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6살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20살의 나이에 중매를 통해 불신자의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첫날부터 영적인 갈등이 있었고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마 돌아가실 것을 미리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친필로 6페이지짜리 간증문을 남겼습니다. 그 간증문의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시골에 가서 가마 타고 산길을 갔는데 많이 늦어져서 시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녁상을 받게 되어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하고 그날의 모든 일을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눈을 뜨고 보니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가고 집안 식구들만 남았는데 그때부터 난리가 시작되었어요. 폐백을 하는데 돌아가신 조상님들한테 먼저 절하라고 해서 저는
돌아가신 분들께는 절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어른들이 모두 폐백을 안 받겠다고 하셔서 제가 족두리를 쓴 대로 앉지도 안 하고 서 있으니 그만 모두가 화가 나셔서 치우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머니께서 절을 안 받으시면 며칠이라도 서 있겠다고 하니 할 수 없이 폐백을 받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고 그 핍박은 해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안 생겼기 때문입니다. 6년째 되던 해에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한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일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어머니는 매일매일 저와 제 동생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산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제가 어렸을 때 상경해서 사당동 판자촌에 정착하고 야채 장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장사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가기 전에 세 아들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종종 기도 소리에 잠이 깨서 눈을 감은 채로 어머니가 기도하신 것을 듣곤 했습니다. 저와 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과 간절하게 속삭이는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물질의 재산은 남겨주지 못하셨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종종 생각해 봅니다. 시편 116편 마지막 부분 13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보답의 각오를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뉴송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크고 많은 은혜가 우리 뉴송교회 성도님들께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리지만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뉴송교회 식구들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는 동기가 되어주는 감사절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1년 365일을 감사절로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세 가지 공동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땡스기빙만 아니라 날마다 받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고자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보답함으로써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더럽고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에 Thanksgiving 통화에서 또 이번 한 달 너무 감사의 주제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Thanksgiving뿐만 아니라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저희가 애를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날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내가 헛되지 않아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 애쓴 바울의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하셨으니 저희도 그 모델을 삼아서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 김종환 목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기도, 정말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부모님들은 자녀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종환 목사님 간증을 통하여서 정말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듣게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고 정말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로 주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얻을 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아버지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약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용기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시고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여 부모 세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정말 2020년도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한 달 남은 한 해를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 2020년 동안 너무 많고 또는 COVID-19으로 인한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며 또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달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2021년에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나니 우리도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또 그 순간들 그 기회들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이제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주님 저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 주신 직분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도 많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음에 저희도 정말 그 소망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을 기대합니다. 맡은 자의 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충성과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뉴성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실 일들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또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